이제 말이 바뀐 거죠. 아, 법원한테 각 가라. 개인이 법원에 요청을 하라고? 각 개인이 이걸 할수 있을까? 못하지. 네, 정확하지 않겠지만 피해는 한요 정도 근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만큼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런 피해자들이 전부 다 살려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피해 구제 수단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FTX 홈페이지가 지금 접속이 안 되거든요. 아, 아직도 안 돼요. 네, 지금 접속 안 되고 로그인 안 됩니다. 그 대신에 FTX 사이트를 들어가면 지금 다른 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뭐가요? 로그인 안 되는 대신에 다른 걸로도 로그인 돼. 이걸로. 이게 뭔가요? FTX.com이라고 여러분들이 거래소 링크를 누르시면 이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홈페이지가 뭐냐면 피해자분들 이제 채권단 기입하세요. 채권단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채권단 리스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FTX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재단이라든지 찾아가서 내가 이 정도 돈이 물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한테 가가지고 혹시 피해 구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와중에 오브스 재단에서 온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네네. FTX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630만 오브스를 할당한다고 합니다. 오브스가 거기 아닌가요? 옛날에 스펀키가 그 광고 겁나 해가지고 시청자들 눈탱이 치고 막다 털어먹었던 그 오브스? 네, 그 당시에는 그랬었죠.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가더라고. 이 웃겨! 누군가가 홍보할 때는 가격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유튜버도 있죠? 유튜버도 홍보했었어. 하여튼 이래가지고 FTX 피해자 규제도 뭐 힘쓴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시기는 나중에 알려줄 건데, 이런 피해자분들이 지금 꽤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피해자 규제는 재단의 역량인 거죠. 그중에서 이제 오브스도 살려주고 있고, 뭐 폴리곤이었나? 하여튼 다른 재단도 막 살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컴투스 코인이죠. 컴투스 코인도 보상해준다고 말했는데, 한 달째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 없다가 최근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최근에 한마디 했습니다. 누군가가 메일로 물어봤어. 뭐라고요? 누가 메일을 보내서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이 요겁니다. 각 개인이 미국 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 가져오면 해줄게. 개새끼네. 미안, 나 속마음이 나왔네. 죄송합니다. 아, 속마음이 죄송합니다. 나왔어요. 컴투스 형님도 죄송합니다. 속마음 나와버렸네. 속마음이 나왔네. 미안해요. 속마음이 나왔네. 그래서 제가 하지 바로 말라는 거잖아, 이 새끼들이. 미국 가는 비행기 표 보니까 130만 원 나오더라고. 가가지고 그 서류 하나 받아온다고 130만 원 써? 와, 그리고 또 호텔값. 이거 하면 컴투스 본사 어디 있죠? 컴투스 본사에 서울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실래요? 그거요? 예. 네. 그거 제가 지금 피해자 모임이랑 합의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위 나간다는데,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취재 한번 따보려고.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이번 주.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무슨 씨발 미국 법원에다가 칠하라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된다는 소리야, 이게? 그거 말 들으면 어지러지나잖아. 우리 모두가 어지러지는데 걔네들 그런 말 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하고 말을 해, 임마. 뚫린 손가락이라고 함부로 타이핑 치지 말고. 그렇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 우리 FTX 계정의 마지막 잔고 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정보나 이런 거 확인되면 도와줄게. 우리가 뭐 미리 있는 물량 이런 거 해가지고 도와줄게요. 라고 해놨다가, 이제 말이 바뀐 거죠. 아, 법원한테 각 가라. 개인이 법원에 요청을 하라고? 각 개인이 이걸 할수 있을까? 못하지.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네네.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합리적으로요? 합리적으로. 자.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개새끼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FTX에다가 우리의 재단이 네네. FTX에다가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서, 야! 우리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보 보내줘! 라고 하면 정보 줄까요? 개인정보 그렇게 쉽게 주냐, 이 새끼들아? 개인정보를 그렇게 쉽게 줄까요, 여러분? 네네. 안 주죠! 거래소가 이미 휘청휘청 하는데, 거기다가 메일 넣어가지고, 이거 홀더분들 리스트 알려주시면 우리가 보상해줄 건데, 그 개인정보 허락 없이 그냥 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주겠죠. 네네. 그러면 메일 보내봤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피해자분들 있죠. 피해자분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다 받아서 네네. 개인정보 뭐 동의라든지 이런 걸다 받아서 뭉쳐가지고 FTX에다가 물어보든지 네네. 아니면 법원에다가 물어보든지 이거를 재단이 개인정보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혀 안 하다 보니 데일리가 전무하죠.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두다가 이제 뭐 우리 개미새끼들 떠들다가 떠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아재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컴투스 재단은 뭐 거기까지 말했다가 이제 법원 찾아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위한다고 합니다. 엄청 욕먹었겠네. 욕 엄청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해준다는 얘기를 안 하든가. 이게 사람이 처음 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애초에 말을 안 했으면 사람이 기대를 안 해. 기대를 엄청 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해보니까 더 화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보상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자, 예시를 들게요. 우리의 FTX가 뱅크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며칠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 네네. 예시로 5일이라고 할게. 5일날 뱅크런 터진다라고 이미 이야기 다 나왔어. 뉴스도 네. 나왔고. 그런데 6일날에 재단에서 여기다가 코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뱅크런이 터지고 나서 출금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도 재단이 왜 FTX가 터진다라고 뉴스가 떴는데도 왜 코인을 넣었느냐. 이 부분도 재단 측 책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도 뭐 이야기하신 분들 있어요. 저거는 해주고 안 해주고는 뭐 해주고 안 해주고는 재단의 재량이긴 하지만 안 해줄 거면 애초에 얘기를 하지 말든가 해줄 거면 그냥 해주든가.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이게 가장 빡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줬다 뺏는가? 아니요. 그러면 줄 듯 안 줄 듯 줄 듯 안 줄 듯 하는 사람. 맞아. 그게 제일 빡쳐요. 그렇지. 여자도 그래. 어? 여자도 갑자기? 그래. 여자도 그래. 나랑 그 나랑 손 잡아줄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손을 안 잡아주면 개 빡치지. 그래놓고 마지막에 오빠 나 들어가야 될 듯. 집 앞까지 집 그 택시까지 가놓고. 왜 안 잡아주는지 아십니까? 왜? 장갑을 아껴서 그래. 장갑을 꼈구나. 장갑 꼈어야지. 아 그럼. 자 다음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만간 뭐 시위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뭐 취지상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낸스 아 맞다 이것도 보여달라고 했었어. 뭐 대책위원회에서 뭐 입장문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네. 첫 번째로 뭐냐면 소유 증명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어떤 분들이냐 12일날 이제 서버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기 직전에 영상 장고 찍으신 분들 이건 인정해줘라 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미국 법원에다가 장고 증명 신청할 수 있게 위임 받아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재단 측에서 일 좀 해주세요 라고 뭐 하는 게 뭐 시위하시는 분들 이제 곧 시위 나가실 분들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낸스 이야기하도록